박현우 선수, 그다음에 김종현 선수. 김종현 선수는 좀 신청을 늦게 하셨나 봐요. 네. 아, 그런가 보네요. 네, 제가 여기 있네요. 경북 포항의 김종현 선수. 예, 예, 예. 아, 이분도 뭐 올해 아니에요? 두 번의 입상 경력이 있네요. 먼저 지금 상대방이 아주 늦게 와서 상대방이 아직 안 왔어요. 지금 몸을 풀고 있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안 보이겠지만 흰색 옷을 입은 선수가 김종현 선수. 예, 경포항의 김종현 선수. 저 선수는 어디서 운동하신 거예요? 저는 풀고인데요. 아무래도 그 양덕에 있는 한마당 체육. 저 선수 보면은 저 선수도 뭐 입상 경력이 있어요. 올해 여기 제 14회 북구청장대 생활체육 축구시대. 여기가 아마 울산인가? 아니면 여기 울산 아니면은 여기가 대구겠네요. 여기가 대구겠네요. 네, 네. 대구에서 열린 대회인데 새내기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은 북구청장대 대회인데 여기는 울산이죠? 네, 네, 울산대. 울산 새내기에서 준우승을. 네, 그래서 새내기에서 뭐 나름 그래도 입상을 하고 올해 올라오신 분 같고요. 다음에 경북 구미의 박현우 선수. 저 선수는 제가 대회에서도 몇 번 뭐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얼마 전에 열린 김천시장배 대회에서 그 마스터 챌린저 통합 3위 한 선수예요. 근데 네. 박현우 선수가 또 실력이 좋은 선수예요. 예예. 예. 네. 그리고 저 선수 제가 좀 그력도 좀 있고. 네. 네. 스쿼시를 또 좋아하는. 네. 네. 저기 경북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젊은 스쿼시님들의 모임 영스쿼시. 네, 영스쿼시 소속이죠. 네, 김종현 선수가 예. 이제 그 포항에 이제 그 시곡동에 있는 그 한마당 그 체육관이라고 예, 네.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네,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 포항에서 열리는 데서 포항 분들이 좀 많이 좀 나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의외로 조금 챌린저도 출전 선수가 많이 없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네.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내일에서 대회가 세 개의 대회가 있는데 네. 양산에서도 제가 지금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아 창원에서도 지역 대회이긴 한데 클럽 대항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논산 건양대학교에서 아, 네. 예, 충청남도 대회가 또 있습니다. 오늘 내일 선수권 대회도 껴서 오늘 내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박현우 선수하고 이현우 선수 대회 시작됐습니다. 아, 네. 김종현 선수는 또 왼손잡이네요. 야, 왼손잡이. 네. 아, 박현우 선수 게임을 저렇게 풀어가는 것보다는 드라이브 위주로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박현우 선수가 좀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력적으로는 좀 원하는 게임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면 초반에 뭐 한 1, 2점 사이에 상대편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네. 그 후에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편한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좀 드라이브를 많이 치면서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두 선수 구력이 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공격적인 자신 많은 것 같아요. 네. 오팔 드립이 잘하. 뭐 앞뒤로 뭐 잘 흔드는 거는 같은데 반대편에 있는 김종현 선수 빠르네요. 네. 나이가 좀 젊어 보이는데 어려 보이는데 이게 박현우 선수 이렇게 김종현 선수 게임을 하다가 운영이 안 되면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네. 본인은 또 뭔가 실력도 높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게임이 안 될 경우에 뭐 이렇게 좀 더 서두르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실수가 많아집니다.
첫 넷이 남네요. 김종현 선수가 아직까지 조금 어색한 부분은 있죠. 네. 스텝이라든지 스윙이라든지. 잘 쓰다가도 네. 뭐 나름 뭐 세네기에서 막 올라온 선수 치고 좀 밀리지 않고 경기를 펼쳤는데 박병호 선수가 좀 경기 운영을 좀 더 쪽 드라이브를 많이 뽑으면서 하는 선수가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소극적이에요. 네. 공을 좀 더 길게 좀 칠 필요가 있는데 포인트 위주로 짧게 네. 길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대회에서 뭐 입상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더 길게 본다면 이제 더 많이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회에서도 자기 그 마스터들과 상대했을 때 뭐 효과가 있는 그런 샷들을 하면서 포인트를 쌓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실 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박빙으로. 네, 박빙으로 올라가고. 목판 요즘 이런 드롭이. 네. 차라리 뒤로 길게 빼는 게 더 나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드롭이 그렇게 뭐 날카롭지 않거든요. 뭐 상대방 뭐 흔드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드롭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찬스를 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길게 뽑는 게 오히려 정말 예. 좋습니다. 김종현 선수가 오히려 더 길게 잘 풀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더 길게 잘 네. 빼고 있어요. 네. 아웃. 그냥 이렇게 당황하게 네. 실수를 좀 하게 되고요. 손에서 몸이 좀 경직됐어요. 왜냐면 자세가 네. 높아요. 현재 화이팅! 데뷔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게임을 치고 나오면 이제 자기가 경기 끝나면 무슨 경기를 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특히 지는 경기 형편없이 지는 경기 내가 뭘 했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잘 친 경기는 또 기억이 좀 많이 남고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네, 저도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고 네. 네. 이겨도 좀 경기가 좋죠. 그렇죠. 이제 박형수 역전을 확인했는데 오늘은 좀 이겨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선수가 네. 그렇죠. 길게 이렇게 진짜 뽑았다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도 짧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길게 그리네요. 아, 럭키샷. 어쨌든 박진영 선수가 2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사실 김종현 선수가 아까운 세트를 쓸 수 있어요. 박진영 선수가 몸 풀리기 전에 보면은 제가 김종현 선수 뭐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시야도 아무 그럴 것 같은데 자신감이죠? 네. 자신감 반면에 이제 박현우 선수는 좀 방심을 하면 안 되니까 집중해줘야 네, 2세트 때는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뭐 빅코트에서는 지금 뭐 여자 새내기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오늘은 그 경기가 두 코트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카메라 설치가 지금 옆에 D 코트하고 여기 C 코트. 네. 이렇게 있고.
뒤쪽에 있는 빅코트에서는 이거 남자 새내기 경기 시작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테는 지금 중재가 되고 있는 생중계로 되고 옆에 예. 중계가 되고 있는 녹화 녹화 네 녹화로 진행. 지금 박현우 선수하고 지금 두 세트가 시작돼 있습니다. 예. 박현우 선수 1점을 획득했고요. 그 정도일까? 이게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책임적 경기다 보니까 이게 좀 사담이 들어가거나 까는 그런 게 좀 줄어들어요. 예, 그렇죠. 챌린저들은 이거 뭐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까면 안 돼요. 네, 까면. 하지만 맞서 저희 밥이죠. 그렇죠. 제가 또 재밌는 소스 몇 개 준비해 놨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럼요. 일단 에피소드는 쏟아져 나오니까. 아, 이제 박현우 선수가 좀 길게 빼기 시작한 거는 같아요. 박현우 선수가 너무 앞에서만 앞에서 좌우로 흔드는 것보다는 아, 뒤쪽으로 길게 한번 뽑고 그다음 드라이브 드로블로 올라가나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너무 지금 보면은 앞에서만 작게 작게 하려면 저런 플레이. 네, 그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박현우 선수 저 드롭이 너무 높아요. 너무 포인트를 이제 가져가긴 했지만 저게 이제 이 대회 이 시합에서는 뭐 저렇게 포인트 딸지 모르겠지만 더 높은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그 플레이보다는 그렇죠. 드라이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잘했어. 중간이 잘리더라도 이런 분. 김종현 선수도 본인이 이제 박현우 선수랑 쳤을 때 좀 밀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득점을 너무 내기 중심보다는 네. 평소에 자기가 하던 이제 들어갖고 뺄 수 있으면 빼보고 이제 운영 방식을 좀 바꿔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러지만 그래서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게 잘 안 돼? 그렇죠, 잘 되면 뭐 나 바스터지. 아, 자. 박현우 선수가 몸이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쉽게 게임을 가져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드라이브 이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를 가야 다음 찬스는 이렇게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플레이, 이런 이게 정답.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정선 코트 같은 경우 이렇게 깔리는 샷을 많이 구사할 수 미래요. 차라리 그런 샷을 구사해줘야지 높은 드롭으로 샷을 얼마 못 줘요. 맞습니다. 깔아칠 수 있는 최대한 깔아쳐줘야 되는 코트에서 여섯 번째 경기 근데 앞에 이제 그 높은 드롭보다 살짝 길게 빼준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효과죠. 네, 상당히 느낌 압박감도 크고. 아, 저도 다음 경기가 제 기회 경기인데 저도 그 그게 좀 말한 대로 잘 쳐야 될 텐데 높은 드롭 놓고 한 2m 드롭 놓지 않을까. 와, 이렇게 힘이 빠이 들어갔네요. 네. 아직 2점 남았습니다. 저 아직 방금 샀고 이제 점프로 맞았으면은 글쎄요. 그렇죠. 빗 맞았기 때문에. 아, 네, 이번 실수 크네요. 박현우 매치 매치 버리네요. 아, 상진이. 네. 약간 상진이 같은 느낌. 우리 상진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니, 상진아? 아, 여기.
잡고 끝났는데 여기까지 중요해야 됩니다. 아 옆에서 아니. 옆에 코트는 지금 최병창 선수가 행태를 부리고 있네요 안에서. 이게 길게 가져야 돼요. 너무 높은 길게 가져야 돼. 길게 그렇죠. 아니요 높아요. 좀 더 길게 뽑았어야 되는데 박현우 선수가 2대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다음 경기 네 다음입니다. 먼저